S클래스 풀알부로 60개월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가 대장이잖아요. S클래스 60개월 풀알부로 사겠습니다. 삽니다. 그날까지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이제 1시간 반을 남겨놓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배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래도 또 연말이니까 연말 시상식 같이 오늘 좀 옷 좀 챙겨 입어봤는데 어때요? 간지럼합니까? 오늘 찍을 영상은 뭐냐면은 2020년 동안 또 제가 유튜브를 찍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21년에는 또 어떤 컨텐츠로 돌아오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컨텐츠죠, 그 카푸어 컨텐츠에 이제 또 논란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2020년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정말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정말 최악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1년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정말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나, 요 정도 급입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겠죠. 내가 왜 예전에 S클래스 산다고 그렇게 까불었었나, 저를 한 대 쳐주십시오. 다신 까불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아껴놔야 된다, 이거를 제가 36살 말미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빨리 깨닫길 바래요. 현금을 꼭 쟁여놓자. 무조건 투자만 하진 말자. 그래서 저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는 무슨 차 산다, 무슨 카푸어가 되겠다, 안 까불게요. 진짜로 빡센 인생이 오니까 카푸어고 뭐고 이거는 안 돼. 그러다가 또 제가 어느샌가 저 무슨 차 사겠습니다, 이거 사고 싶습니다 하고 또 까불잖아요. 아 재벌 저 새끼 저거 또 생활 좀 나아졌네, 이제 돈 좀 버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 하면서 이렇게 팬들이 생긴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는 한데, 나름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떡상 한번 맞아야 되는데, 솔직히 나는 왜 이렇게 떡상 한 번이 없냐. 너무 천천히 착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유튜브예요. 이게 한번 거칠게 팍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영상이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했던 영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짜리 영상이에요. 자 2분짜리 찍는데 4시간 걸렸어요. 미쳤죠? 이거 그거 겨우겨우 막 알아서 편집하고 밤새서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날 그만뒀잖아요. 하루만에 자기소개 하나 올려놓고, 와 지금 봐도 제가 말하는 이 영상 봐도 토악질이 나와요. 나름 이제 헬스 컨텐츠 찍는다고 여러 헬스 영상들을 찍었는데 다 개폭망이었죠. 그리고 이때 준 PD 이 카메라 찍는 능력, 제가 20살짜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찍어봐 했는데 진짜 개차반이었죠. 어떻게 찍는지도 몰라서 둘이서 마이크 연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둘이서 같은 영상을 몇 번이나 찍고 목소리가 녹음 안 돼서 또 찍고, 또 찍으면은 조회수 한 100회 나왔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 유튜브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하다가 제 또 운동 연예인 심영탁 형님이 제 채널에 또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벤치프레스 이 찍은 영상이 있어요. 요거를 찍었는데 드디어 만 단위의 조회수를 찍게 돼요. 야 이것이 바로 유명 배우의 힘인가. 와 이때부터 이제 구독자도 좀 늘기 시작하고 저도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 영상 아니었으면 진작에 유튜브 접었을 거예요. 진짜 심영탁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게스트들을 초대해가지고 운동 영상들을 많이 찍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막 1000회 정도는 막 넘어가더라고요, 조회수들이.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좀 자리를 잡아가나 보다, 재밌다 나도 찍는 것보다 언젠간 만 단위가 오겠지, 이러다가 제가 미녀 게스트를 초대해서 미녀 특집을 찍었는데 오 이것들이 또 조회수가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 찍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반 여성분 출연시키기가 진짜 졸라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한번 나오자 뭐 이런 거 안 시킬게, 아 한번 막 제발 나와줘 막 이런 별거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한번 출연할까 말까예요. 특히 그때 찍었던 이제 그 섹시 미녀 뒤태 만들기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찍을 때는 또 남자친구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딱 이러고 쳐다봐, 내 눈으로 어떻게 찍나 보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쫄리는 거야. 어쨌든 또 제가 나름 헬스 컨텐츠 한다고 출연해주셨던 모든 분들 또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미녀연 소개팅 컨텐츠 있잖아요, 막 제가 권투하고 했던 거, 그 영상에 나오신 분은 메일이 많이 왔었는데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에서 후반이더라고요. 소개팅 해달라고 미녀 회원분이 다 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미녀 게스트 출연시켜가지고 소개팅 컨텐츠 한번 더 할 테니까 그때 또 자신있게 다들 지원해주세요. 언제부터 자동차 컨텐츠를 주로 하기 시작했냐, 준PD가 아 형님 이거 G80 이거 유행인데 요즘에 인기차인데 한번 찍으시죠, 그냥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그래서 진짜 대충 찍었어요. 그 전날 술 잔뜩 먹고 얼굴 이만해가지고 나시 쪼가리 입고 준PD 놀리면서 찍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나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어요. 아직도 지금 40만 회가 넘어있는데 이때는 진짜로 와 이거 미쳤다, 오 이거 자동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수익 창출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영상을 찍는데 운동 영상과는 다르게 제가 너무 즐겁게 찍는 거예요. 아 운동은 내가 직업이고 자동차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텐션이 다르구나, 요거를 이때 깨달았어요. 아 나 자동차를 좀 찍어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트레이너 중에 돌멩이라는 격투기하는 트레이너가 있는데 월급도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에. 근데 갑자기 자기가 풀알프로 K7을 질렀다는 거예요. 60개월로 어? 유튜브 각인가? 이러면서 이제 딱 우리 이거 우리 한번 찍어보자, 제가 드디어 카푸어 컨텐츠를 찍게 돼요. 현재 제 컨텐츠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죠. 어쨌든 준PD하고 돌멩이는 고맙다, 너희 둘의 희생 때문에 내 채널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고맙다. 이때부터 제가 이제 자동차를 좀 중점적으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1년 타본 G80 후기 요게 지금 90만 회가 넘어가요. 제가 이 영상 하나 때문에 한번 700만 원 가까이 번 적도 있죠. 그때는 제가 계속 이렇게 버는 줄 알았어요. 다신 그 금액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21살 준PD가 드디어 이제 차 알아보고 K5 처음으로 딱 질렀을 때, 아 준PD K5로 도대체 몇 편을 해먹었지? 10편 넘게는 해먹은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사골처럼 울거먹었죠. 자동차로 조금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벤츠 우리 임과장님하고 BMW 최대리님이 이제 저랑 이제 연이 닿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 차량 협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능인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해 이제는. 유튜브 각을 알고 이렇게 찍어보는 거 어떠냐, 저렇게 찍어보는 거 어떠냐. 이제 이 두 분이 출연하면 이제 조회수 그냥 완전 보장이 돼 있죠. 어쨌든 또 다른 메이커 차들도 다 구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드립니다. 아니 다른 분들이 보면은 나 무슨 대상 타는 줄 알겠네. 이거 수상소감 같이.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들 보니까 와이프가 출연하면 그렇게 또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욕심이 생겨서 출연하자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조건 싫다, 자기 목소리도 나오기 싫대. 하, 그래가지고 아니 다 나오면 이거 조회수 보장이 된다, 그럼 닥치라는 거예요. 아 저 웃는 거 봐 저기.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럼 뭘로 꼬셔야 될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5201을 선물했죠. 출연 한번 시키려고 내가 5201을 선물하고 미친놈이지. 그래서 드디어 출연을 해주더라고요. 역시 물질 만능주의. 이제 또 뭐 선물해주지 않으면 출연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목소리라도 나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출연을 많이 해야 돼. 얼굴 좀 내밀고 하면은 진짜 사람 엄청 좋아한다니까. 마스크 좀 벗고 풀메이크업 딱 해가지고. 풀메이크업 더 이상해. 어? 아니 더 이상한지 대중들의 그걸 기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꼭 출연시키겠습니다. 자기야 얼굴 공개하면 구독자 10만 간다. 그게 아니고 뭘 사야지 10만 가지. 어떤 걸 사? 하고 싶은 건 자기 알아보자. 적당히 해라 이제. 또 다 잘 된 것만 아니라 실패한 콘텐츠도 되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 가짜 사나이 2 도전했던 것도 이제 너무 확고라서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임과장님 소개팅 편에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보려고 했더니 남자 지원자만 진짜 엄청 많고 여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 그리고 논란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남자끼리 출연시켜서 내 좋은 형 동생 만들어줄게 소주나 한잔해 이럴 순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대형 유튜버가 되면은 한번 확실하게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소개팅 컨텐츠 재벌의 짝꿍 괜찮지? 응 재벌의 짝꿍 귀엽다. 그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푸어 컨텐츠. 저도 이거를 찍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차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막 티키타카 그 출연해준 분과 너무 좀 즐겁고 하더라고. 악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언과 좀 쓴소리 요 정도는 괜찮은데, 출연하신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되게 큰 용기를 갖고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좀 이제 재미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다들 심취해 계시니까. 당연히 저에 대한 악플은 되게 대환영이에요. 뭐 가족만 안 건드리면은 저도 뭐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감내하고 하는데, 우리 출연자분에게 했을 때는 저도 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심한 거는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조사할 순 없거든요. 뭐 집안 내력까지 다 조사할 수도 없고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것까지도 조사할 순 없어요. 그냥 대략 뭐 하는 일이 뭔지, 어느 정도 버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요 정도만 좀 조사를 할 수가 있지, 뭐 정말 형사처럼 파고들어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찍으면서 많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름 또 영상이 재밌게 나오려면 살짝의 기획력과 어그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썸네일을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한 건데, 저도 다음 편부터는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나지 않게,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게 좀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옥 같은 2020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컨텐츠를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21년에는 어떤 컨텐츠를 위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21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푸어 컨텐츠랑 제가 저번에 했던 모집했던 PT, 요건 제가 그때도 약속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가지고 우리 예전처럼 진짜 다 같이 마스크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그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랑 어린애들은 마스크 안 쓰면 더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2021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빨리 백신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S클래스 풀알부로 60개월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가 대장이잖아요. S클래스 60개월 풀알부로 사겠습니다. 삽니다. 조용히 해. 삽니다. 약속합니다. 그날까지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S클래스 가자!